금호타이어가 베트남 현지 생산만으로는 유럽 시장을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하여 원가 구조 개선을 위해 국내 공장을 비롯해 유럽 생산기지 확보 및 이전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자국 리쇼어링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가장 큰 충격을 받고 있는 국가가 있습니다. 바로 베트남인데요. 베트남은 팬데믹 이전에 삼성전자 및 한국의 대기업의 진출로 많은 성장을 해왔습니다. 때문에 계속되는 인력 수요에 한국 대기업에게 임금 상승을 계속해서 요청해오곤 했었습니다. 하지만 팬데믹 이후 현재 세계적인 인플레이션과 함께 원자재 및 유가 이상 폭등 현상, 미국 나스닥의 폭락 등 경제 이상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아직도 임금 상승을 요청하고 인력 관리가 쉽지 않던 베트남이 이제 큰 어려움을 겪을 것 같습니다. 한국의 대기업 중 베트남에서 많은 생산성을 확보했던 금호타이어가 베트남에게 충격 발언을 하였기 때문인데요. 30일 업계에 따르면 금호타이어는 주 수출처인 유럽의 타이어 생산기지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심지어 정일태 금호타이어 대표가 최근 독일 켈른에서 열린 국제 타이어 전시회 더 타이어 켈른 2022에서 직접 밝힌 내용이라 현재 생산 공장인 베트남 현지는 발칵 뒤집어지고 말았는데요. 정일택 대표는 금호타이어의 미래 전략적인 방향성을 묻는 유럽 현지 언론의 질문에 대해 유럽 생산 시설은 금호타이어를 더욱 성장하게 만드는 기반이 될 것, 물류비 등 급격한 비용 증가를 더 지켜볼 수는 없다. 베트남 공장에서 생산을 진행해오던 부분을 유럽 현지에서 직접 진행할 계획, 납품종 대량 생산이 가능하며 길게 봐서는 더욱 흑자가 지속될 것, 금호타이어가 유럽 생산기지 마련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동안 베트남에서 많이 참아오다가 결국 참아오던 응어리가 터졌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특히 베트남 현지 생산만으로는 효과적인 원가 구조 개선을 이루지 못할 것이라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습니다. 베트남과 가까운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를 통해 천연 고무 수입해 운반비를 절약하거나 미국 수출 관세를 낮출 수는 있지만 궁극적으로 유럽 수출을 위한 물류비 부담은 해결하지 못하였는데요. 또한 원가 구조 개선의 핵심은 낮은 인건비 측정인데 계속되는 베트남의 인건비 상승 요구로 금호타이어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실제 금호타이어의 매출 원가율은 지난해 82.3%에 달하는 아주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쟁사인 한국타이어 72.7%보다 10%포인트가량 높은 수치라 경쟁이 쉽지 않은데요. 무엇보다 운반비가 전년 1,510억 원에서 3,270억 원으로 급증하며 7,753억 원에서 1조 1,683억 원으로 50% 늘어난 원재료 매입비와 함께 실적 악화의 주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부족한 해외 생산 기지는 물류비와 원료 가격 급등에 따른 변수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같은 기간 한국 타이어는 6,422억 원에 달하는 영업이익을 기록한 반면 베트남에 많은 공장이 있는 금호타이어는 지난해 415억 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해서 업계가 크게 흔들리기도 했었습니다. 무엇보다 정 대표의 유럽 생산기지 확보 관련 언급은 유럽 생산기지 마련을 토대로 유럽 시장 존재감을 확대한다는 중장기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금호타이어는 지난해 유럽 시장에서 전년 대비 약 56.3% 증가한 4,791억 원 매출을 올리며 팬데믹 장기화로 인해 침체된 경제 상황 속에서 유통망이 점차 안정을 되찾고 있습니다. 금호타이어가 이제 베트남이 아닌 유럽 현지에서 신규 타이어 제조 공장을 새로 짓거나 기존 공장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생산 기지를 확보하는데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업계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국의 엄청난 대기업의 공장은 규모부터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실제 공장 설립까지는 적어도 3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분석하고 있는데요. 타이어 업계 관계자는 인터뷰에서 헝가리와 체코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한국 타이어, 넥센 타이어와 달리 금호 타이어는 여전히 높은 물류 비용을 부담하며 베트남 등에서 수출하고 있는 상황, 유럽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한 경쟁력 제고와 물류 안정화를 위해서는 금호타이어가 현지 생산 시설을 보유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단순히 시장 점유율뿐 아니라 브랜드 이미지 관리 측면에서도 현지 생산 시설은 필요하다. 계속되는 리쇼어링과 함께 이제 주요 수출처인 유럽에서 직접 공장을 짓고 생산하게 된다면 생산 효율과 거래처의 신뢰를 더욱 받을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베트남을 떠나는 한국 기업들, 한국의 대기업이 베트남의 자리를 잡고 있을 때 크게 베트남의 GDP를 올려주며 함께 좋은 분위기가 이어졌을 때 서로 의지하며 으쌰으쌰 기분 좋게 경영을 이어갔다면 현재 결과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월드포스트TV 댓글로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월드포스트TV였습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영상을 제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